안녕하세요, 마이믹입니다. 냥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어제 예고드렸듯이 30층 자동화 버전, 버전 2에요. 저번에는 순정품이 아닌 콜라보 부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라하실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, 이번에는 완벽하게 순정품, 다 드롭 캐릭터들이니까, 아, 뽑기 캐릭터 하나 있네요. 뽑기 캐릭터가 하나 있어서, 뭐, 걔는 근데 없어도 깨지 않을까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, 메탈 고양이 말하는 거예요. 나머진 다 순정품이니까 있으시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. 단 레벨이 좀 돼야겠죠. 특히 저 꼬맹이 라이언이 레벨이 돼야 돼요. 저는 만렙인데 최소한 세번 견딜 정도의 스펙 레벨은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냥 시작하자마자 구경하면 됩니다. 손 놓고 라면 먹으러 갔다 오면 돼요. 오래 걸리죠. 아, 혼자 오래 버티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제가 버티는 사이에 바로 무사시 뽑을 돈이 나와서 무사시부터 특달같이 뽑는 우리의 냐옹컴. 저번 최근에 냐옹컴이 트롤을 해가지고 별로 미덥진 않은데, 그래도 편하니까. 뭐한번 요리고양이가 밀어주면은 4초간은 안전하고, 그 사이에 뭐 특급이 한 대씩 때려주는 것도 데미지 3원씩 들어가니까 얘 혼자 때리는 것보다 훨씬 날 거예요. 그리고 요런 잡몹들 특급이 요격할 수도 있고, 요 실패했네. 요 무사시가 때릴 수 있도록 앞에서 잘, 너무 빨리 밀리지 말아야죠. 천천히 밀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여러 가지인데, 메탈도 있고, 뭐 핵심은 역시 메가 고양이죠. 네 번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리고 평소에는 잘 버티지만 요 살무이가 나오면, 아, 살무이 요격 성공, 돈 더블로 들어왔죠. 살무이가 나왔을 때 빨리 밀리지 않는 그런 게 운빨이에요, 운빨 사실. 냐옹컴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. 냐옹컴을 켜놓는다고 항상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. 운빨입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저번에 버전 1은 이게 좀 여러 번 했어야 되잖아요. 되게 기도 메타였는데, 이번에 확실히 돼요, 확실히. 훨씬 좋습니다. 훨씬 안정적이야. 캐릭터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, 돈도 더 안정적이고, 안정적이라든기보다는 딱 맞아요, 딱. 딱 무사시 뽑으면 돈이 딱 떨어지고, 그 사이에 잡아가지고 돈 벌고. 저번 자동화 버전에 꼬맹이 고양이를 안 썼는데, 750원이고 비싸고 그래가지고, 꼬맹이 고양이가 값을 하는 것 같아요. 만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살무기 상태로도 잘 견디고, 지금 요 자동화되기 특징이 고기가 전혀 없죠? 고기라고 부르면은 쿨 2초짜리 양산해가지고 한대 맞고 죽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전혀 없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라인의 유지가 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밀고 들어가죠. 가끔 살몽이 타이밍 안 좋으면은 이렇게 무사시가 죽는 이런 상황이 있긴 한데, 이렇게 잘 때려 잡아주면 되고, 그리고 나서 잡몹 없을 때는 뭐 거의 킹왕짱이죠, 킹왕짱. 요거 또 죽겠나? 요번에 살몽이를 같이 처리했다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, 살몽이 처리가 안 됐으니까 뭐 어떡해. 그 대신 특급이 살몽이 잡아줬고, 살몽이 살아있으면 라인이 되게 빨리 밀릴 수 있거든요. 살몽이 하나 정도는 요 트위스트가 아니라 요 라이언이 견뎌요. 근데 살무이가 둘이 모이면은 그런 타이밍 있잖아요. 둘 모이고 셋 모이는 타이밍, 갑자기 까닥까닥 붙어서 나오는 타이밍. 그러면은 되게 빨리 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럼 그거를 중간중간에 요 거북카들이 알박기가 돼 있으면은 또잘 막아주고, 은근히 알박기가 잘 돼요. 한번 부딪히고 라인을 밀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거북카들이 가끔 몇 개씩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노린 건 아닌데 은근 안정적이에요. 여기저기 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. 와, 거북카로 딱 막아놓고 무사시가 때리고 참 좋죠? 원래 거북카가 두 방밖에 못 견디는데, 이 조합이 오묘하게 크리스탈이 밀어주고 그래가지고, 가끔 히트백도 되고. 그래서 교묘하게 한 번에 죽어야 될 놈들이 오래 살아요. 그리고 크리스탈이랑 요 메가 고양이가 힘을 합치면은 엄청 오래 견디거든요, 메가 고양이가. 메가 고양이가 때리고 나서 그게 후디용이기 때문에 전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크리스탈이 밀어주면은 그동안 사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되게 오래 사는 장수 메가 고양이를 볼 수도 있어요.
얘네들이 서로서로 지금 교묘하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거북카 또 하나 딱 알바 깨놓고 그 다음 거북카 들어갔는데 얘는 밀지 못했으니까 죽긴 하겠지만 요 지금 거북카가 멜르미들 막고 있잖아요. 한 번에 털릴 수도 있었는데 보험 역할 아주 제대로 해줍니다. 요번엔 거북카가 살몽이 한 대 막아줬죠. 약간 좀 방금 요격도 잘 됐고 살몽이 두 개 나오는 타이밍인데 너무 스무스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. 또 살몽이 나왔지만 뭐 그냥 나에게 용돈을 주러 나온 약간 그런 느낌?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요격으로 나왔는데 파동 맞고 죽어버릴 때가 제일 돈 낭비죠. 완벽한 돈 낭비. 또 요격 성공. 이번에 아주 돈이 미친 듯이 벌리는군요. 자, 지금 한 5분 넘게 지났나요? 그에 지금 그래도 특급이 있어가지고 특급이 조금 보조딜을 조금 해주긴 하는데 무사시가 기본적으로 너무 약한 것도 있고 요 노사님이 몸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좀 오래 걸립니다. 좀 스피드 업쓰고 5분 이상 걸렸으니까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. 스피드 업 안 쓰면 아무튼 여기다가 박아놓고 있으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죠. 한꺼번에 싹 죽죠. 뭉쳐있다가 어제 할 때는 고우키가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벽에 벽에 몰아놔도 안 죽고 버티는 사거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고우키는 살았었는데 지금 오늘은 순정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고요. 어? 죽었네. 편안하죠. 편안. 전자종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30층 40층 이런 거 깼지만 또 덱짜서 깨려면 귀찮을 때가 있어요. 손이 안 간단 말이죠. 하지만 전자동잭을 몇 개 하나 짜가지고 한 9번덱, 10번덱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30분, 40층 이렇게 좀 오반가? 편안하게 깰 수도 있다. 저는 자동덱이 좋더라고요. 귀차니즘 때문에. 어차피 아이템은 남아 돌잖아요. 고수가 되면. 고수라고 그래야 되나? 고인물이 되면은 아이템이 먼저 고여요. 왜냐면 쓸 일이 없어가지고. 어쨌든 요렇게 해서 30층 자동덱 버전 2 완벽 버전. 이건 기도 메타 필요 없어요. 성공했습니다. 즐겁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